예선입니다. 오늘이 6월 6일입니다. 아,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개인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저 이제 하우스 한 동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 땅을 계속 놀리기가 뭐해서 제가 하우스 두 동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. 너무 일을 크게 벌렸어요. 아, 제가 분재를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, 이 우리나라 분재원들 많이 다니면서 보면은요, 거기가 분재 배양대 위에 이 블록을 쌓아서 배양대도 하고, 또 어느 분재원 바닥을 가면은요, 물이 질퍽질퍽해요. 아,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면은, 이런 유공관 같은 거를 바닥에 다 묻어서, 아, 정말로 그, 뭐야,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미니 장기를 하나 불렀어요. 그래서 며칠 동안 땅을 다 파고 이런 유공관을 묻어서 이 바닥이 항상 좀 뭐냐 청결하게 하게끔. 그리고 내가 오늘은 이제 유공관 묻는 작업을 할 것이고,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이런 아시바 파이프 있죠. 이런 아시바 파이프로 다 기둥을 박아서 콘크리트 패널을 올려서 배양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 오늘 이제 이 하우스를 짓는 한 열흘째 지었거든요. 앞으로 이거를 오픈하려면 최악에서 한 달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, 그동안 제가 시간이 틈이 나는 대로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. 하여튼 오늘은 지금 이 유공관 묶고 그 수도 엑셀 파이프들 있잖아요. 지금 다 이런 위치에 그 내가 원하는 물 주는 위치에 다 도면을 그려서 제가 이런 걸 세워보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. 이제 이 유공관을 다 하고 나서는 제가 저 밖에 이제 그 골재를 많이 사놨습니다. 해서 여기다가 그 골재를 깔고 또 석분을 깔아서 항상 물이 잘 빠지고 취미인들이 정말로 여기 와서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식물의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습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근데 또 습도가 너무 많게 되면은 나무가 웃자라가게 되거든요. 건강하지 않은 나무를 습도를 높여서 살려놓았으면은 그때는 적당한 습도를 조절해야 됩니다. 이 많은 분재원들이요, 이런 바닥에다가 그냥 분재 그 배양대를 만들어서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다 저 이 많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공관을 다 삽아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. 그런데 유공관 넣을 때에도 저렇게 미리 큰 자갈을 이렇게 다 채워야 됩니다. 이 자갈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다 채우고 유공관이 이렇게 놓일 거거든요. 했을 때 이 사이사이로 물이 좀 잘 스며들게끔. 아, 몽이야, 아이 힘봐라. 임바라, 너 임마, 이 도와주려면, 야, 저기 하고, 저리 가. 너 이 방해돼. 그렇지. 저 힘바리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, 저리 가라면 바로바로 가요. 자, 이렇게. 아저씨가 한번 감싸게요. 네. 아, 오케이. 자. 조금 유공관 조금 됩시다. 오케이. 가있어요. 오케이. 이게 부직포를 안 하게 되면은요, 이 유공관 사이로, 이거 반대로 이렇게. 자. 오케이. 네. 부직포 왜 하는 거예요? 이거 훅 들어가니까.
이 가액 부분. 자. 자, 이렇게 아, 이 유공간 주위로 이 큰 자갈들을 채워서 해줄 거예요. 그래야 물이 잘 빠지거든요. 그러면은 이 분재원 바닥이 물을 주었을 때 아, 뭐라 말하냐, 이 어느 정도 습도만 유지하게 되거든요. 여기에 이제 물 흘러내리게끔 제가 했습니다. 아, 지금 아,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또 요 위에 이제 그 아, 석분을 깔을 거예요. 해서 정말 바닥이 포송포송하면서 이 분재에 분재가 우짜라지 않도록 정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저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장비를 제가 한 열흘 동안 빌려놨어요. 제가 뭐 포크레인 운전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아 배워가면서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 이 배수로 공사가 아 우리 분재원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제가 이 미니포크레인을 며칠을 임대를 해서 배수로를 다 파고 유공간을 묶고 그 이후에 저기 좀 보이는 것 같이 자갈로 다 이렇게 아 물이 잘 빠지도록 제가 채워놨습니다. 아 자 이렇게 이제 바닥 마무리 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. 이게 제가 이 배수를 잘 되기 위해서 아 유공관을 다 이게 땅 속에 아 배양대 밑엔 다 묻어 두었고요. 이렇게 해두면은 아 분재를 기르는데 이제 지퍽거리지도 않고 참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서 아 제가 항상 이게 아 분재를 하면은 하려고 항상 계획했던 거 이렇게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상당히 많아요. 이게 배양대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관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로 힘든 이렇게 하우스 짓고 바닥 공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다음에 이어서는 제가 이 배양대 놓는 거, 배양대도 이제 일반 그 보도 블록을 놓지 않고 이 그 아시바 파이프 그거를 박아서 정말 바닥에도 이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또 스프링쿨러 자동 간수 시설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. 아 그러면 또 제가 2편에 다음 편에 이어서 배양대 놓는 것과 아 또 그 자동 관수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예선이었습니다.